안녕하세요. 오늘의 칼럼의 주제는 빈부의 행복지수라고 하는 제하의 글입니다. 런던 정경대학에서 세계 각국 중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조사해 서열했는데 방글라데스,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라가 1위에서 10위 상위 그룹을 차지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를 들었는데 첫째, 사람들이 너무 쉽게 더 좋은 여건에 적응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 즉, 여름에 부채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선풍기가 생기니 부채의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두 번째는 상대적 소득 수준으로 누구든 소득이 비슷하면 문제가 없지만 어느 한쪽이 높아 비교가 되면 소득에 대한 불만이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니기 전 우리 동네 한두 집 빼놓고는 정말 가난에 허덕일 때 일입니다. 그런 가난한 가운데서도 집에 손님이 오면 어머니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몰라도 쌀밥과 찬을 만들어 오신 손님을 깍듯이 대접해 드립니다. 한 번은 외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일입니다. 어머님은 밥을 지으시며 절대로 외할아버지 상에 있는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십니다. 밥상이 외할아버지 앞에 놓여지고 형과 나와 동생 그리고 어머니는 따로 방바닥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길은 자꾸 외할아버지 밥상으로 눈길이 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먹는 밥과 음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들의 느낌새를 알아차리신 외할아버지는 상을 다 비우지 않고 헛기침을 하시며 밖으로 나가십니다. 바로 이때를 우리들은 놓칠 수 없습니다. 상의의 반찬과 밥을 서로 먹으려고 아기다툼을 합니다. 상을 말끔히 비우고 난 형제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마 콧등에 묻은 밥풀을 뜯어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어떤 부자도 이때만은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세계 10위권 밖으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과거 4,50년 전보다 훨씬 잘 살고 먹을 것이 넘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때 그 시절 행복이 우리 곁을 멀리 떠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많이 소유하고 보다 편리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 살려고 하는 이기심과 심한 빈부 격차가 주변에 있는 행복의 파랑새를 멀리 쫓아버리고 있는 것이죠. 안녕히 계십시오.